맛집, 맛있는 식당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당 이퀄 맛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자주 쓰이는 이 단어는 맛집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고 이런 맛집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인기와 영향력 또한 높아졌죠. 그런데 최근 한 맛집 인플루언서가 일식집과 손을 잡고 기획한 식당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궁금증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맛집 인플루언서가 기획한 식당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또 어떤 섬세함이 있을지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도슬박이라는 식당이에요. 이곳은 쇼린이라는 일식당과 내궁투어라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함께 만든 식당으로 양질의 쌀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게 도슬박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까 쌀을 활용한 이색 요리보다는 밥을 맛있게 만드는 식당이더라고요. 제가 이전부터 내궁투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쌀로 유명한 지역의 식당 기록을 봐와서인지 이곳의 음식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테이블 좌석 없이 디귿자 모양의 바 자리만 있었으며 점심과 저녁의 메뉴 구성이 다른 게 특징이었어요. 저는 점심과 저녁 둘 다 방문해 보았는데 단순 메뉴만 다른 게 아닌 구성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메뉴더라도 점심이 더 저렴한 편이었고 점심은 국을 포함해 여러 찬이 나왔지만 저녁은 간단한 찬만 제공되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는 식당의 점심 특성 같은 느낌으로 메뉴는 한정적이더라도 점심의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곳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점심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맛본 음식이 입에 맞는다면 저녁에 방문해서 보다 다양한 음식들을 즐겨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이번 리뷰에서 제가 주로 다룰 건 점심시간대이기에 점심 메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의 경우 요리는 없고 반상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소바, 돼지고기, 떡갈비, 장어, 해산물 이렇게 있었어요. 반상이라는 게 여러 찬과 국이 나오는 한 상으로 쉽게 말해서 정식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만원 초중반부터 3만원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저렴한 메뉴부터 비싼 메뉴까지 골고루 주문해 보았습니다. 우선 인원수에 맞춰 쟁반이 준비되고 찬이 하나씩 나왔어요. 구성은 나물 2종, 두부조림, 곱창김, 컬리플라워 초절임, 마늘쪽 무침, 물김치, 북엇국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찬은 식전에 심심한 입을 달래며 먹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밥을 추가해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식사를 하는 곳으로서 도슬박은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장점은 양질의 쌀로 30분마다 짓는 밥을 추가 요금 없이 원하는 만큼 리필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메인 요리의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찬은 가볍게 즐기고 메인 요리를 먹고 난 후에 부족한 양을 양질의 밥으로 채우는 게 이곳을 100% 즐기는 법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물론 양을 채우는 목적으로 밥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쌀의 퀄리티가 좋아서 이런 밥을 온전히 느끼는 목적으로도 밥을 리필해서 먹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준비된 밥은 익산 청결미에 전복 내장을 섞은 것과 고시히카리로 지은 밥으로 맛을 보니까 확실히 좋았어요. 고시히카리는 단맛과 밥에 은근한 내음이 좋고 청결미는 밥의 맛이 살짝 부족하지만 전복 내장의 빈자리를 담백하게 채워주고 은은하게 전복 내장의 고소함이 있어 먹어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메인 요리로서 즐기는 밥과 밥 자체로 즐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밥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찬과 함께 밥을 따로 즐기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곳의 찬과 밥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 주문한 점심 메뉴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맛을 본 건 초밥 반상이라는 메뉴로 가격은 14,000원이며 점심 시간에만 먹을 수 있고 단새우가 얹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육수 먼저 맛보았는데요. 육수는 소바 육수 특유의 감칠맛 강한 단맛과 짠맛 그리고 약간의 산뜻함이 있으며 가다로운 포 육수의 감칠맛이 담담하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면의 경우 메밀내음이 엿게 있으며 적당히 쫄깃하고 너무 무르지 않아 향, 식감에 있어 불쾌함 없이 편하게 먹기 좋았고요. 그리고 단새우는 그냥 먹어도 단맛과 녹진한 질감이 매력적이지만 감칠맛 진한 육수와 함께 먹으니까 단새우의 단맛이 더욱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아서 점심 메뉴로 가볍게 즐기기에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곳의 대표 메뉴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바다를 담은 반상. 흔히 카이센동이라 불리는 해산물 덮밥을 메인으로 내어주는 정식으로 고시히카리로 지은 밥 위에 삶은 전복, 참다랑어 뱃살, 연어알, 가래비 관자, 단새우, 성게, 과카몰리가 얹어져 있네요. 가격은 39,000원으로 비싼 식재료가 얹어져 있어서인지 한 끼 식사로는 다소 높은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해산물 덮밥은 초양념된 밥을 먼저 먹어보았는데요. 우선 쌀 자체의 맛은 양념에 가려져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는 맛 좋은 잘 익은 밥을 먹는 느낌
제품이었으며 주로 느껴지는 건 초양념 맛이었어요. 초양념은 짠맛, 단맛, 신맛이 고루 있지만 단맛의 캐릭터가 유독 짙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설탕의 단맛보다 무겁고 매끈한 게 마치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청으로 맛을 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유자청이 들어간 것이었으며 과일청의 캐릭터가 설탕보다 무겁게 다가와 밥 자체의 간은 얼추 맞지만 단맛이 더욱 도드라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단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함께 제공된 간장을 곁들여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의 간장은 짠맛뿐만 아니라 신맛도 있어 유자청으로 양념된 밥의 밸런스를 더욱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밥의 맛이 너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기에 해산물을 한 개씩 먹는 것보다는 듬뿍 얹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저는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얹어 먹었는데 각 해산물은 불쾌한 맛 없이 본연의 단맛이 똘똘 뭉쳐 묵직했지만 다소 강한 캐릭터를 지닌 초양념된 밥이 이를 충분히 받쳐주어 해산물의 단맛과 초양념이 입안을 풍성하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비록 섬세한 맛을 느끼기 좋은 초양념은 아니었지만 각 식재료의 풍성함을 양껏 즐기기 좋은 거기에 은은한 유자 내음까지 있는 해산물 덮밥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입니다. 바로 장어 반상. 가격은 23,000원으로 익산 청결미에 전복 내장을 넣고 지은 밥 위에 계란찜과 장어를 얹은 요리입니다. 이건 구성 대비 가격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릇이 아담한 편이기에 그저 무난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건 먹기 힘들어서 작은 그릇에 장어와 계란찜을 옮겨 조금씩 얹어서 맛보았습니다. 우선 민물장어구이는 달짝지근하고 감칠맛 좋은 짠맛이 은은하게 있는 누구나 맛있게 먹을 간이었어요. 이대로 밥과 즐겨도 괜찮아 보였지만 여기에 부드러운 단맛을 지닌 계란찜이 더해져 민물장어 구이의 단맛을 더 기분 좋게, 더 감칠맛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밥 자체의 맛에 특별한 건 없으나 전복 내장의 고소한 내음이 약간이나마 느껴지는 게 좋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점심에 즐긴 메뉴고 나머지 메인 메뉴는 저녁에 방문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메뉴는 앞서 맛본 소바를 제외하고 반상이 아닌 식사라는 카테고리에 그대로 있었으며 추가로 안주 메뉴가 있고 술이나 음료 주문이 필수인 게 점심과는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주와 낮 시간대에 맛 보지 못한 이곳의 대표 음식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문한 건 떡갈비. 점심과 동일하게 18,000원입니다. 달콤 짭짤하고 두툼한 떡갈비였으며 전복 내장 내음이 마지막에 옅게 깔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격 대비 양이 적고 찬 또한 점심 대비 적은 게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저녁 메뉴에서 안주로 주문한 항정살 강정은 빨간 양념에 버무린 튀긴 항정살과 나물이 들어간 주먹밥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역시 점심과 동일하게 14,000원이었으며 찬의 구성에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맛은 항정살 특유의 아삭한 지방의 식감과 고소함이 있는 양념치킨을 먹는 맛으로 맛에 있어 특별함보다는 식감이 매력적인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먹밥은 잘 익은 밥알을 씹는 맛과 향긋한 나물 내음이 좋았고요. 떡갈비와 항정살의 경우 점심과 가격이 동일해서 괜찮아 보이지만 저녁 타임에는 음료를 반드시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도슬박의 대표 음식들을 모두 먹어보았는데요. 이곳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쁜 비주얼과 밥이 맛있는 식당. 비주얼은 인스타그램 피드 한쪽을 정말 예쁘게 장식할 만하며 쌀의 퀄리티 또한 확실히 좋고 갓 지은 밥을 보다 쉽게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비교적 많이 접한 음식에 속하는 장어 반상이나 바다를 담은 반상은 맛에 있어 그렇게 특별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물론 나름의 특색도 있고 섬세함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부러 찾아와 꼭 먹어야 한다 이 정도 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점심에 가성비가 좋고 맛도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갓 지은 양질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처에 방문할 일이 있거나 이 부근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서 맛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녕.